매스미디어 순환. 매스미디어에 의한 국제적인 정보 유통에 관한 원칙을 밝힌 선언. 1978년 11월 22일 유네스코 제20회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즉 평화와 국제이해의 강화 및 인권의 촉진, 인종차별주의와 아파르트헤이트 및 전쟁의 선동에 대항함에 있어서의 매스미디어의 공헌에 관한 기본원칙의 선언이다. 전문 및 본문 11개 조로 구성되어 있다. 맥마흔 선언.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5년 10월 이집트 주재 영국 고등판 무관 A.H. 맥마흔이 전후 아랍인의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지지하기로 약속한 선언. 메카의 샤리프 마호메트의 자손인 후세인과의 왕복 서신을 통해 시리아의 서부를 제외한 오스만 제국의 영토의 독립 지지를 약속했지만 1916년 5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영국은 남메소포타미아 지역, 프랑스는 시리아 지역, 러시아는 흑해 남동 지역을 각각 차지한다는 터키 분할의 밀약 사이크스 피코 협정을 체결하였다. 또 1917년 11월에는 팔레스티나의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벨푸어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맥마흔 선언과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었다. 이와 같이 영국이 모순된 정책을 강행한 것은 그때그때의 전국을 유리하게 전개시키면서 전후 중동 지역을 지배하려는 의도에서였지만 그 결과 아랍인의 많은 희생을 발생시켰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